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동안 한 2주 가까이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정리가 되고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통해 사진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누락이 되신 분들은 다시 꼭 크리틱을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크리틱을 받는 건 좋지만 자신이 받는 크리틱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잘하시는 분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 사진을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리님의 템플 사찰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보내셨는데 보시면 여기가 11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 둘, 서인 넉장이고 요 5장이잖아요. 여기에 11장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총체적으로 15장이에요. 이런 분에 한해서 크리틱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6장 보내는 분도 계시고 10장 보내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탈곡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가 제자가 불법을 섬겨 받들어 가르침에 의거해 수행하는 곳인 절은 수행의 도량의 거친 본래 속에 인간의 마음을 가꾸며 순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절은 참회의 도량이다.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한 교화의 도량이다. 메모를 하셨어요. 이곳에 올린 사진 중에 도남은 저와는 인연이 깊은 남자입니다. 10여 년 전 지리산에 머무르며 사진 공부를 하던 시절에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 사진을 함께 한 순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스님이 수행하시던 쌍계사 입구에 도원암 암자에 걸려있는 도원암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은 쌍계사 큰 스님으로부터 글을 받아 본인이 서각 현판으로 하루 밤새 서각 작업을 하여 공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을 15장으로 꾸미셨는데 꼭 한 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사성함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과 함께 15장의 순서를 잘 보면서 이 편집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진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솜씨는 여사롭지 않은 것 같고, 포토샵을 하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한 데가 있긴 한데 아마 그렇게 눈에 띄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고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연세 드신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수평선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수평선을 어떻게 맞춥니까? 수평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밑에가 이렇게 수평선이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들과 평행됨에게 맞추시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수평선을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 화면의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 덩어리, 여러분이 파인더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인더를 들여다본 그 여러분이 보시는 파인더의 그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그림이 한 장으로 한 덩어리로 보여야만 사진이 제대로 밸런싱이 잡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Z자로 화면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Z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착! 이렇게. 세워진 사진은 또 세워진 대로 이렇게 보시겠죠? 그죠? Z자로. 그렇게 보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시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체 그림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진을 지금 제임스 리님은 한 덩어리로 보고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수평선이 맞고 안 맞고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면서 이분은 수평선 잘 맞추시니까 그것보다는 한 덩어리로 보는 안목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이 밸런싱 있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옳을 일 같아요. 이건 아마 구례에 있는 사성암 같아요. 사성암의 사진. 사성암 가보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큰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절이 이렇게 올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올라가 보실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봄놀이를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봄놀이를 조금 즐기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운치 있네, 그죠? 구름이라는 게참 운치 있어요. 운치가 있는 구름이다. 그쵸? 이거는 4월 초파일 등달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절을 잘, 절에서 무슨 사진 공부를 하셨는데, 절에서 사진 공부를 하셨을까? 궁금하다, 그죠? 예, 절에 가서, 순원이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사진을 공부하셨나 봅니다. 사진 재밌죠? 우리 봉호사에도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 스님이 계셨어요. 물론 입적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러니까 사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도를 닦는 거나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사진으로 사회를 밝히는 일도 할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사회를 좀더 아름답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종교라는 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사진이든 뭐 춤이든 글이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든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진들이 참 안목이 있어요. 한 덩어리로 잘 보시면서 사진을 찍으신다. 근데 이게 해가 있는 날의 사진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잘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포토샵이 마치 역에 S자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콘트라스트가 안 붙고 어둡게 어두워지기만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포토샵이 잘못 걸려 있는 S자가 잘못 걸린다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네요. 이거는 어딥니까? 어느 절일까요? 저도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데. 절집의 모습을 아주 단아하게. 그래서 탑 보십시오. 탑의 정점까지 잘 보시고. 이분은 사진을 찍으실 때 대단히 편안하면서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해서 훈련이 되면 턱 들이대면은 이런 정점들이 다 보이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저의 책 사진 잘 찍는 법은 24페이지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은 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놓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중간 톤만 계속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빛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빛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느낌이 좀 사라진 듯한, 여기도 보면 빛이 딱 떨어져 있는데, 빛이 사라진 듯한 뭔가 이렇게 우중충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죠. 이런 데 빛이 좀 받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 가라앉혔을까 하는 게저 나름대로의 의문이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기와는, 날씨가 흐린 날에 맑은 날 찍으면 기와는 검게 떨어지지 않고요. 거의 뭐 허옇게나 회색으로 떨어집니다. 사진으로 떨어질 때. 그래, 이것을 다 잡으려고 포토샵을 하신 모양인데, 왠지 포토샵이 안정적이지 않고 좀 들떠있는 느낌이라 그럴까? 역 S자골의 표정으로 나타나 있다. 그게 좀 안타깝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아마 강력한 빛이 여기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이 빛의 느낌들을 너무 감쇄시켰다. 사라지게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쓴책 사진 잘 찍는 법의 24페이지에 보면은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작은 이제 제목 작은 소제목으로 빛과 그림자는
한 뿌리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보통 사진 예술이라고 하면 빛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에 관심을 두고 반쪽에 있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에 관심을 못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빛의 예술이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가 물건을 만들고 화면을 드라마틱하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진은 실제는 그림자가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 빛나는 여기보다 이 정도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보다 이 그림자가 주는 라인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 그림자에만, 빛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빛 때문에 일어나는 그림자의 형상에 아주 세밀한 관심을 드리면서 사진을 찍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2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는 촬영할 때 빛보다 그림자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촬영을 할 때 빛을 보기도 하지만 빛 때문에 일어나는 그림자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바삭바삭 빛이 끼워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되게 가라앉혀 놓으셨어요. 우리 제임스 리 선생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요 주위에 이제 먹으러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프린트 하면은 종이가 못 받아줄 수 있어요. 종이가 프린트를 구현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 밝아도 되거든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해서 저는 촬영을 할 때 빛보다 그림자를 많이 봅니다. 빛의 예술이라는 말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지만 실은 말이야 그림자의 예술이기도 해. 그죠? 사진은 그림자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림자를 찾아서 사진을 찍겠죠. 그림자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빛을 잊어버려도 사실은 그림자 때문에 그 사진이 되어지는 경우 호장이 울등이 많거든요. 예.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빛을 본다, 그림자를 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빛에 관심만 가지니 그림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말로 빛은 그림자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를 사실은 동시에 보죠. 동시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 빛은 의식하지 않아도 인간의 시각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림자는 세밀한 관찰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빛은 대단히 보여주는 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림자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천재적인 톤이 그림자가 반드시 있잖아요. 지금요. 턱 밑에 그림자가 있고 눈 밑으로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제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맛이 있을 텐데 이 맛을 지우셨는지 하는 거죠. 네? 빛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우리 사진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인상적이 될 것입니다. 인상적인 사진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톤 전체를 이렇게 축가를 앉히는 것보다 빛이 떨어지는 그 맛, 그 현장의 현장감, 그것을 구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거죠. 이제 난데없이 스님이 염불하시는 사진이 나왔어요. 또 절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진. 이제 무슨 4월 초팔 행사라도 하는지 뭘 역시 뭡니까 대장경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건가입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사진이 스님들이 앉아 있는 사진.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절들의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절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 절의 다양한 모습을 찍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원함 아까 말씀드렸던 현판이네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스님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다시 스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석장의 사진 인물이 등장한 스님이 등장하고 일반인들이 등장한 사진과 앞에 있는 12장의 사진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 설명이 이 사진에는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절 사진은 있는데 사람과 이 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고 비약적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무슨 관계에 있는지 나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절에 있는 이제 절에 생활하시는 스님의 24시간을 기록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연관관계 사진을 연출해 내시든지 아니면 절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섰다면 절의 아름다움으로 끝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중구난방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사진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그럴까? 예, 그렇게 해서 끝을 맺고 말한 정말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 요즘 저희 그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페이지 거기에 보면 서울에 7월 7일 날 사진을 공부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뭐 같이 함께 공부하실 분 모십니다. 이런 안내장이 안내 포스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 드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 안내를 보시고 또 7월 7일부터 하는 새로운 수업 또 2기 착한 사진 버려라 2기 수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도 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산 팀 부산은 제가 포스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서울은 젊은 분부터 연세 있는 분까지 오시고 부산은 가능하면 제 생각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산촌이잖아요. 서울보다는 서울에서 제가 하는 강의를 제가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 이런 강의를 듣기는 쉽지 않으니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사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 현재 우리 유튜브에 회원이 한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제가 만 명 이상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거기서 뭐 큰 유튜브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보다는 만 명 이상 늘리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한국 시장 사진 마켓 사진의 이제 범주 공부하는 범주 자체가 아마추어들은 많아요. 근데 사진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딘가에 막혔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만 명 정도면 아, 이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진작가를 꿈꾸는 아마추어를 꿈꾸든지 프로를 꿈꾸는 사람들로서는 만 명인 것은 이미 흡족한 숫자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뭐 구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좋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진에 대한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서울 강의팀에 연락하셔서 7월 달에 또 6월 달이나 우리 번개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저 얼굴도 한번 보시고 사진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